여기는 청송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산하고 한 10분, 15분 거리에 있는 주산지라고 합니다. 왕버드나무로 유명하죠. 아, 주황산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아주 한 15분, 그냥 편걸음 15분인데 막 어두울까봐 바쁘게 뛰다시피 왔더니 숨이 차네요. 그래도 이 정도 화면이 나와서 다행이네요. 아이고 다리야. 1720년에 조성되었다네요. 말 그대로 저수지에요, 저수지. 아, 이렇게 물 속에서 살아요.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게 신기하죠. 좀 늦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. 햇살이 비치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.